네, 2020년 7월 16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한번 하죠. 그래서 지금 전자여권 312번까지 코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코드를 완성을 했어요. 또 한 고비를 넘긴, 큰 산 하나를 또 넘긴 느낌입니다. 큰 산을 클라이밍 넘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313번부터는 이제 입출구 프로세스. 그래서 입출구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얼굴 인식이라든가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뭐 등등등등 이런 모듈들, 머신러닝 관련 모듈들이죠. 파이썬 요 모듈들 좀 추가하는 과정을 313번부터 연속해서 진행을 하든가, 아니면 이걸 따로 별도로 그냥 하나의 전자여권 길로 해서 뭐 312번까지 일단 나가고 그런 다음에 전자여권의 입출국, 공항 입출국 등등은 별도의 프로세스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신원 인식 뭐 인프라라 그럴까요? 모듈. 그래서 요런 거야. 요거죠. 요 과정을 하나 진행하는 거. 뭐 어떻게든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방식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지금 16일이잖아요. 7월 30일까지 한 보름 정도 동안에 요 모듈들을 코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질병관리 인프라, 국내의 각종 장소 출입관리, 그죠? 요즘 뭐 클럽이라든가 각종 장소라 그러면은 사람이 몰리는 장소, 클럽, 교회, 뭐 사찰, 학교, 병원 등, 뭐 시청, 관공서죠, 관공서 등 재반 시설의 출입관리 모듈.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갔다 언제 나왔는지 등등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국경의 출입국자, 국경 출입국자의 건강검진 절차와 양식의 표준화. 아니, 요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건강, 그러니까 코로나 코비드19 검진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국가들이 어떤 양식으로 문서를 가지고 오겠느냐는 거죠. 그 문서를 종이로 가져올 것인지, 종이 문서를 가져올 것인지, 종이 뭐 도장을 찍어서 올 것인지, 뭐 사인을 해서 올 것인지,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 국가의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것인지 등등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표준적인 절차와 표준 양식 절차, 건강검진 절차와 양식, 그러니까 코비드 검진은 이러이러한 기구나 약품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기관은 어떠한 양식으로, 예를 들어서 양식과 언어는 영어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뭐 아니면 한국인은 한국어로 해야 된다거나 등등에 대한 하나의 표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국가질병관리 인프라입니다. 뭔가 굉장히 뭐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한 이틀이면 끝날 것 같아요. 왜냐니까 백엔드 모듈 이미 다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 전자권에서 다 했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부분만 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진행할 거고, 그리고 표준언행과 표준화폐도 마찬가지 이걸 거의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 백엔드 모듈 이미 완성이 끝났고 이미 312번까지 하면서 다 끝냈었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부분을 추가해서 표준언행과 표준화폐를 실제로, 그러니까 웹에서 누구나 웹에 접속해서 계정을 만들고 계정 생성하고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 단계까지 진행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시중은행 역할, 기존의 시중은행 뭐 많잖아요. 뭐 수십 개의 은행들이 있죠. 수십 개의 은행의 역할을 목표하기로는 100% 다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표는 그래. 그리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제 화폐의 발행과 화폐 통화량의 조절인데 요 역할도 요 일정 부분 50% 이상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코딩도 이미 대부분 모듈은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뭐 한 3, 4일 정도 투자하면 충분히 다 코드가 완성될 거예요. 그리고 반자동 국세청입니다. 반자동 국세청은 기존의 국세청과 지방청의 역할을 반자동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반자동, 완전자동이 아니고 반자동이냐면은 사람 손이 좀 가요. 사람 손이 가는 부분이 바로 각 상품과 그러니까 각 상품, 상품별 상품, 그리고 거래자의 어떤 국세청에서 부여한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에 따라서 세율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자동구시청 모듈 하는 것도 7월 30일까지. 그래서 지금 7월 30일까지 한 보름 남았는데 보름 동안에 해야 될 게 이렇게 몇 가지가 돼 있어요. 거래결제 모듈. 그러니까 기존의 신용카드를 스마트폰으로죠. 스마트폰으로 기존의 신용카드 역할을 대체하는 건데 기존의 뭐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페이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토스도 있고 등등 여러 개의 여러 어떤 결제 시스템들 있죠. 이러한 결제 시스템과 우리가 전자권 코딩, 전자권으로 사는 것의 차이점이 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나 등등은 직원이 있죠.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직원 없이 우리 개발자들 몇 명이서 다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직원이나 자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래 수수료가 그만큼 알게 모르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거래 수수료 다 받아가잖아요. 어떻게 받아가는지 궁금하죠. 토스도 받아갑니다. 다 받아갑니다. 어떻게 받아가는지 궁금하죠. 그건 이제 증권 시장과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카드 요게 사실 얘기 들어가죠. 질병 관리 인프라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입출국 관리 시스템 진행할 것이고 그리고 재무 회계 인프라입니다. 재무 회계 인프라는 뭐냐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인회계사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 공인회계사 CPA라고 표현하는데 CPA와 그리고 제 기업의 어떤 재무 경리 부서가 있죠. 경리 부서 그리고 각 기관 그러니까 시청, 뭐 도청 등의 어떤 기획과 예산 업무가 있죠. 예산 업무 등을 상당 부분 자동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동화시키는지 이건 국가재무회계인프라로서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도 궁금할 겁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반자동구세청이랑 서로 좀 비슷하게 진행을 해요. 그런데 이걸 이달 그러니까 7월 30일까지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보름 동안에 이 둘, 넷, 다섯 개 정도를 일단 코드를 완성을 할 생각입니다. 보름 동안에 이렇게 이 많은 걸 하나만 하더라도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름 동안에 다섯 개를 한다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자권을 만든 거예요. 전자권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고생해서 오픈해시까지 우리가 완성했잖아요. 이렇게 완성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프라들 하나하나가도 뭐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수년 동안 진행해야 될 국책과제 뭐 수백억짜리 국책과제죠. 요 정도는 각각 하나만 따지더라도 정말 대단한 규모, 초대형 규모의 국책과제, 국책연구과제나 다름없는데 이런 것들을 며칠 만에 뚝딱뚝딱 만들 수 있게끔 도구로 만든 게 전자권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 7월 31일까지 이제 보름 남았잖아요. 보름 동안에 이런 시스템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정말 아름답게 김연아가 아이스 스케이팅 하듯이 정말 아름답게 동작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거북이가 토끼 잡으러 가는 거북이가 엉엉엉 하듯이 동작하는지 어떤 형태로 동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결과를 내보죠. 재밌을 거예요. 자 그리고 8월 한 달간은 제가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실시 없이 달려왔잖아요. 거의 뭐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그냥 뭐 빛의 속도로 코딩을 해왔는데 몇 달 했더니 좀 지쳐요. 그래서 이제 한 달 8월간 휴식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또 작업을 재개할 텐데 뭐 8월 달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요 리얼타임 피닉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Adapting Alex from Concept to Production 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Designing Alex System with OTP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 최근의 책의 강좌 요 강좌가 어디 있느냐니까 교재의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과정의 Alex 부분 우리가 지금 Mastering Alex까지 강의를 다 녹화를 해서 끝냈어요. 요게 Programming Alex 엘릭스와 피닉스 등에 관련한 강좌들 되게 한 지금 한 15개 정도 강의를 녹화를 했죠. 그랬는데 남아있는 강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요 한 5개, 6개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요 세 가지 8월 한 달 동안에 강의 녹화를 끝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중에 요 세 개를 끝내려고 그래요. 하나 일주일 정도씩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9월 달부터는 12월 달까지는 요 표준은행 우리가 코딩한 표준은행의 필드 테스트 요걸 진행하려고 합니다. 필드 테스트를 다른 기존 은행과 협업 형태로 협업 카운터 파트너십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독자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독자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구글 클라우드죠. 구글 클라우드나 혹은 아마존이나 여기에 GCP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가상의 사용자 사용자 1만 명이 시간당 뭐 1만 건의 거래를 생성할 때 이 거래를 제대로 체계를 처리를 어떻게 해내는지 이걸 보자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필드 테스트인데 요거 뭐 좋기로는 기존 은행과 협업하고 안 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비용이 아마 좀 들 거긴 한데 어쨌거나 뭐 비용 조달해 보죠. 그래서 과연 만 명의 사용자들이 무작위로 다양한 종류죠. 다양한 종류 무작위의 거래 1만 건을 했을 때 그 1만 건이 우리 시스템이 제대로 이렇게 국가 재무회계 인프라의 재무제표로 반영하고 그리고 표준은행의 거래 당사자 각각의 계정 금액을 조주를 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이고 또 이번 7월 달에 할 거, 8월 달에 할 거, 그리고 그 이후에 할 것들 정리를 한 겁니다. 어쨌거나 전제권 312번까지 와 정말 오픈에시 코드 완성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 예쁘게 완성이 됐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예뻐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오픈에시 312번까지 구성한 전제권 이걸 토대로 해서 여기 있는 이것들을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굵직굵직한 것들을 정말 쉽게 2-3일마다 하나씩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7월 30일까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